깁스를 했다가 풀 때 보통 이렇게 전기톱을 사용해 자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혹시나 피부가 잘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전기톱을 사용해서 깁스를 자르는 걸까요? 소탐 대실. 전기톱으로 깁스를 절단한다는 병원에 찾아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피부 손상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전기톱으로 그 딱딱한 깁스를 자르는데 깁스만 잘라야 되는데 피부까지 톱날이 들어간다든지 그 마찰열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톱에는 자상이나 화상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위험하다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아픈 곳을 고치는 곳이잖아요. 다시 다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기톱을 굳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톱들은 이제 목적이 잘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톱이 회전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고 깁스를 자르기 위해서 쓰는 전기톱은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톱날의 길이나 깊이도 다르고 돌아가는 방향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이쪽 이쪽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더라도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잘려 나가는 톱날 부분이 닿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잘려 나가는 정도가 달라서 그게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전기톱의 경우에는 톱날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 더 빨리 더 깊이 잘리는 반면 깁스톱은 자르는 것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톱을 사용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대체 얼마나 안전한 건지 사과와 삶은 계란을 이용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딱딱한 사과에 전기톱날을 대보았습니다. 겉표면에 살짝 톱날을 대보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봤으나 톱날이 사과 표면을 뚫고 들어가진 못했는데요. 확대해보니 약간의 생채기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계란은 어떨까요? 피부보다 훨씬 야들야들한 삶은 계란에 톱날을 대었지만 상황은 사과와 비슷했습니다. 역시 생채기만 조금 생겼을 뿐이었죠. 원장님은 직접 본인의 손에 대보며 깁스톱의 안전함을 몸소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직접 경험해보니 잘리는 느낌보다는 진동하는 느낌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피부도 자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깁스톱이 딱딱한 깁스를 절단할 수 있는 걸까요? 회전력도 있지만 이 들어가는 압력도 있단 말이죠. 결국은 어느 정도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압력. 안전하게 만들어진 톱이지만 힘을 줘서 누르면 회전하는 마찰력에 압력이 더해져 딱딱한 깁스까지 자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직접 깁스를 한 후 잘라보았는데요. 이렇게 의사선생님이 힘을 줘서 누르니 톱날이 쑥 들어와 깁스가 잘려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압력을 줘서 자르니 계란도 이렇게 1초 만에 절단. 사과 또한 누르는 방향대로 잘려나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깁스를 절단할 때 톱날이 정확하게 깁스만 자르고 빠지고 깁스만 자르고 빠지는 겁니다. 대체 의사선생님들은 어떻게 깁스를 자를 정도로만 압력을 주는 걸까? 깁스가 딱 잘렸다는 느낌이 있을 때 멈추고 더 이상 피부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봐요. 힘 빼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저항이 없어지는 걸 느끼는 거니까 힘이 빠져 끊었다 뭐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것처럼. 이외에도 깁스를 더 안전하게 절단하기 위해 고무자를 깁스 안쪽에 덧대는 등 추가 안전장치도 있더라고요.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기면 생각보다 안전했던 깁스톱. 깁스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하게 된다 해도 좀 더 마음 놓고 깁스톱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 대실.